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아무래도 그 CPI 지수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미국의 5월 CPI 지수죠. 이 후폭풍이 거셉니다. 투자자분들은 공포감을 느끼실 정도인데 상황부터 한번 분석을 하고 넘어가죠.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5월 CPI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뭐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공통적으로 이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제 많은 언론을 통해 접하셨겠지만은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네. 사실 지금 힘을 잃었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가장 큰 악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이런 시각들이 조금씩 이제 둔화가 되면서 연준이 더 강한 긴축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겠느냐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이 그런 부분들을 단적으로 보여줬는데 결국 이제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그런 보도들을 했고요. 많은 IB들이 이번 6월 그 FOMC에서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자이언트 스텝 기존의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그 어떤 그 예상치는 굉장히 낮았는데 네. 이 부분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이번에 이제 뭐 유가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규명이 된 건데 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가 이러한 그 유가의 상승 요인들이 계속 상존하는 상황에서 유가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에너지 가격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산품 가격들이 유가하고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향후에 어떤 인플레이션의 둔화로 연결되기까지 좀 복합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이런 그 인플레이션 쉽게 꺾이지 않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분석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 공포 심리를 좀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결국 뭐 지금 뭐 단편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유가가 좀 이제 잡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의 그 둔화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FOMC에서 시장을 네. 달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어떤 언급이라든가 코멘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느냐 여부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앞으로 이번 주죠. 15일과 16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FOMC 회의. 우리가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뭐 말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다라는 것. 네.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연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혹시라도 이게 지금 기존의 어떤 50BP 인상에서 75BP 인상이 조금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들이 지금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6월 FOMC에서는 저는 50BP 인상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연준은 지금 뭐 이런 자이언트 스텝도 고려하겠지만은 어쨌든 그거보다는 6월, 7월 이런 식으로 그 안정적인 그 점진적인 이런 금리 인상의 어떤 흐름들을 좀 가져가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 요번에 이제 CPI에서도 물론 이제 CPI의 헤드라인 지수는 상당히 좀 그 부정적이게 나왔지만은 사실 근원 CPI 같은 경우를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뭐 지금 당장 여기가 인플레이션 정점이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은 분명히 이제 둔화의 가능성은 지금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연준이 저는 뭐 지금 일단 시장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연준은 오히려 지금 굉장히 그 안정적인 쪽에 기조를 가져갈 필요가 기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시장이 이런 연준의 스탠스를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준이 네. 어떤 뭐 50BP를 올리든 75BP를 올리든 간에 일단 지금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과 연준의 이런 스탠스와가 좀 그 약간 그 괴리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런 그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3% 이상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선반영하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그렇고 급락을 보여주면서 이미 네.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악재들은 좀 선반영한 측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연준이 조금 이번 FOMC에서 어떤 시장의 기대 정도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이제 뭐 그 정책들을 내놓는다면은 오히려 시장은 좀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너무, 네.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비관적인 어떤 그런 시각보다는 일단 FOMC를 좀 확인하는 이러한 네. 어떤 지금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정적인 기조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달 FOMC에서는 50BP 정도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한편으로는 중국 경기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뭐 최근에 이제 가장 전 세계에서 견조한 증시가 중국 증시하고 일본 증시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엔화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주들의 강세가 일본 증시의 어떤 그 상승을 좀 이끌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사이클이 먼저 좀 침체를 경험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는 최근에 리오프닝과 더불어서 좀 이제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될 실물 지표들도 전월보다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기존에 좀 우려를 했던 경기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좀 낮춰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하반기에는 좀 더 커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최근에 어떤 뭐 통화 정책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본격적인 이런 그 부양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그 중국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주에 이제 그 중국의 CPI 그 상승률이 나왔는데 중국은 2.2%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더라도 도 부양책을 쓰는데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미 뭐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물론 어제는 조금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최근 1개월간에 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일단 지금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게 좀 반영을 한다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 조금 호재 요인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은 부양책을 써도 그렇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지수가 많이 하락폭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하락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과 관련해서 대응 전략과 주목해야 할 업종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지금 뭐 지수의 저점을 깨고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이제 저점을 재확립하고 여기서 이제 좀 저점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이 어쩌면은 오늘 아침에 일단 지금 지수가 강하게 빠졌다가 네. 지금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이 이런 것들과 좀 맥이 닿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 증시라든가 네. 아시아 증시가 유럽이나 미국 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오늘 이제 우리 증시가 조금 이런 거 낙폭을 줄이면서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 주고 이것이 이제 미국 증시로 좀 연결이 되는 이런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뭐 지금 시장은 많이 빠졌지만은 뭐 시장의 어떤 뉴욕 증시를 보더라도 공포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극단적이진 않아요. 일단 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더라도 시장이 어느 정도는 지금 악재들을 좀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가격이라든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무엇보다도 지금의 시장 접근 전략은 일단 물론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겠지만은 일단 낙폭 과대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시장에 휩쓸리면서 같이 빠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일단 시장의 최우선 전략은 낙폭 과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낙폭이 큰 종목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반등 시에 일단 이런 반등보다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는 또 이런 만회를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해 주시면서 저점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